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는 아이들, 성장 속도를 점검해보는 게 좋습니다. 성조숙증 진단을 받은 아이들이 2만 명이나 늘어난 겁니다.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만으로 11세를 넘어서 성징이 나타나야 하는데 만 9세 이전에 고환이 발달하거나,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만 9세가 넘어서 사춘기가 와야 하는데 만 8세 이전에 가슴몽우리가 잡히는 이런 경우를 성조숙증이라고 합니다. 성조숙증은 심각한 질병은 아니지만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합니다. 유전적인 문제도 있지만 요즘은 환경에서 오는 원인이 크게 작용합니다. 일시적으로 체지방이 급증하는 경우일 때 조기성숙이 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호르몬에 노출돼서 호르몬 체계가 교란되는 경우도 성조숙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을 너무 장시간 복용하는 경우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조숙증은 빠른 사춘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충분히 더 클 수 있는 아이의 키가 여기서 멈춘다는 건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입니다. 여아의 경우에는 사춘기가 끝난 이후에 2년에서 2년 반쯤 더 커야 되는데 1년에서 1.5년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3년 반쯤 더 커야 되는데 2년에서 2.5년, 특히 2년 내로 감소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부모님이 주신 유전적 예측키에 비해서 마이너스 5cm 정도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성조숙증이 찾아온 아이는 예상 키보다 5cm 정도 작게 자랍니다. 또 신체 발달이 또래보다 2년이나 빨라지면서 정서가 불안정해지기도 합니다. 성조숙증의 치료는 성호르몬을 억제하는 치료와 키성장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즉 시간을 벌면서 키를 더 많이 키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조숙증을 잘 치료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최고로 좋은 키성장 치료가 된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조숙증은 딸에게만 나타난다는 사실은 오해입니다. 여자아이들은 초경이나 가슴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많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남자아이들은 신체적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건강365였습니다.